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경기 에이블아트센터는 장애예술가들을 위해 세워진 전문적인 문화예술공간인데요. 이곳에서 아름다운 비행과 나눔고용복지재단 양주지부가 함께 사회복지 나눔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활동의 첫 시작을 정운선 기자가 소개합니다. 지난 14일 양주시 남면 발달장애인 작가들을 위한 공간 경기 에이블아트센터입니다.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양주지부가 이곳 센터에서 아름다운 비행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비행 아니랍니다. 여기가 개관한 지 한 3년째 돼가고 있고요. 우리 양주가 좀 문화가 좀 취약한 지역이잖아요. 그리고 특히 이 남면 쪽이 문화 장애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예전처럼 편안하고 그런 공간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가 상으로 많이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, 그래서 이 공간이 아주 따뜻한 공간인데 많이들 못 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곳 센터에 양주지부를 세우고 사회복지 나눔 창구를 통해 나눔을 이어갈 나눔 고용복지재단은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첫 행사로 또 협의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또 이 아름다운 비행을 또 지역사회에 더 널리 알리고 또 우리 협의회 회원님들도 어떤 뭐 그런 모임이나 행사할 때도 또 아름다운 비행을 잘 또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함께 말씀 올립니다. 높게 쌓여있는 이 물품들은 패션 마스크입니다. 이날은 재단 양주지부 첫 행사로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시설에 패션 마스크 12만 5천 장 나눔을 준비했습니다. 좋은 장소에서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참 반가운 것 같아요.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해주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양주시에서 시민들과 특히 복지계와 함께 많은 연계점을 찾아주시고 애써주시는데요. 또 오늘 이렇게 또 이런 나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마스크를 아직도 쓰셔야 되는 기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기관이 꼭 필요한 마스크가 전달되어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요. 또 협의와 함께하면서 우리 그리고 사회복지계의 우리 기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쁜 마음이 큽니다. 협의회 소속 사회복지기관 40곳의 관계자들이 마스크 나눔에 동참하며 기다리는 즐거움 속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습입니다. 경기가 어렵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향한 마음과 발걸음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사회복지 현장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전해지는 한 장의 마스크가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